자, 첫 번째 식은 0하고 4를 근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, 얘는 원점 진화는 양수이라 그랬으니까 원점 진화는 2차함수 요렇게 생겼겠죠. 얘는 0이 되고 4가 되고. 자, 여기 교점 찾아봅시다. A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랑 넘기면 A 더하기 1 X 제곱 X로 묶으면 X에 마이너스 4는 0이에요. 그래서 0 아닌 교점이 X는 a 플러스 1분의 4다라는 거.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4입니다.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얘를 2등분했다 그러죠.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얘 넓이가 얼마냐면 전체 넓이는 여긴 최고창 1입니다. 그래서 얘는 4의 3승 64 3분의 32가 되는 거고,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어 준다면 3분의 16이 되면 되죠.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랑 뺐을 때 최고창 개수는 a 플러스 1입니다. 여기에서처럼 a 플러스 1이 되죠.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넓이, 중간에 끼어 있는 넓이는 6분의 최고창이 a 플러스 1이 되고, 절대가 a 양수니까 a 플러스 1 그냥 양수 이렇게 적겠습니다. a 플러스 1 되고,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요거 0을 뺀 a 플러스 1의 4에 대한 3승,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. 얘가 뭐가 되어주면? 절반인 3분의 16이 되어주면 돼요. 라는 얘기죠. 자, 정리해봅시다. 3이 약분하고 2 되고요. 얘는 여기로 올립시다. 올리면 32. 그 다음에 요거 분모에 3개 있고 이거 1개 있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되고요. 여기는 64. 여긴 30이죠. 여긴 64가 있고, 여기는 32가 있고, 약분하면 2가 되고, 얘 넘어가게 되면 a 플러스 1 제곱이 2가 돼요라는 뜻이죠. 그러면 a 플러스 1은 양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면 a 음수 나오죠. 그래서 이거 양수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루트 2에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답을 구하면 되겠다.